늦은 밤, 허리가 굽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신영만. 집에 들어왔지만 가장 먼저 듣는 건 짱구가 혼나는 소리입니다. 그날따라 안색이 안 좋은 신영만을 보자 복미선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자신의 큰 실수 때문에 회사 프로젝트가 망했다고 하는 신영만. 술잔에 비친 얼굴을 보며 자신이 바보 같다고 합니다. 복미선은 그런 신영만이 안쓰러워서 기운을 내라며 응원하는데 철부지 짱구는 상황 파악도 못하면서 장난만 치다가 복미선에게 된통 혼나기만 합니다. 복미선은 짱구에게 회사에 다니는 건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 아빠가 축 처져 있을 땐 용기를 주라고 말하는데 짱구는 아들 노릇 톡톡히 하려고 아빠에게 맥주도 따라 드리고 아빠 어깨도 열심히 두드려 드리지만 곧 회사에서 잘리시는 거냐고 질문해서 또다시 기운이 빠진 신영만.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는 신영만은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복미선은 목욕을 마친 신영만에게 피곤이 좀 풀렸냐고 묻는데 신영만은 잠이 든 짱구를 보며 당신과 짱구에겐 미안하지만 당분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영만의 폭탄 발언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웃으며 대답하는 복미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면서 당신의 능력을 믿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복미선의 믿음 때문에 정말 그래도 되겠냐며 감동한 신영만. 그렇게 부부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합의점을 찾고 신영만은 오랜 시간 다녀온 회사에 제출할 사직서를 씁니다. 다음날 아침 사직서를 손에 들고 출근 준비를 하는 신영만. 그날도 짱구는 어김없이 엄마에게 칠칠치 못하다고 혼나고 있는데 오히려 사고를 칠 때마다 더 씩씩해지고 강해지는 짱구를 보며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신영만. 짱구를 안고선 우리 짱구가 정답이라면서 매우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곤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